오케이, 성배 향로 둘 다 나왔다. 한 번만 이기면 돼, 한 번만. 시제트가 뭐지? 배내달라는 거 같은데. 템포 바뀌었으면 어쩌고 하더니 바뀌었으면 볼만했겠네요. 템포. 아, 선픽 있네. 선생님 기합 한 번씩에 넣고. 아, 스누루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기합 속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아, 특혜 아니면 선픽할 게 없는데. 오리아나 오랜만에 한번 해? 오리아나 중국 서버 승률 50%도 안 되지만 한번 다시 해봐? 어, 근데 오리아나 괜찮은데? 애니비아 갱플랭크면? 애니비아니까 공속론 들지 말아야겠다. 요새 맞아, 그레이브즈가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그레이브즈한테 어? 성배향로, 성배향로 오리아나다. 와, 이거 진짜 성배각이다. 너무 완벽한 성배각이다. 엑스코 답기 오리아나 언. 박종우가 누구예요? 저런 채팅을 강퇴해야 돼. 저 알면서 물어보는. 내 방송 보는데 박종우를 어떻게 모르냐고.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인방 보는 사람이면은. 이번에는 상대방이 4AP. 근데 4AP도 또 급이 있는 게 약간 카시 이블린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솔직히 그 쳐줘요. 그냥 딜러야. 전판같이 이제 특패 소라카 이런 거 보고 4AP라고 하는 거지. 뭐야 이거 원딜 빙닥이냐? 아니네. 이건 그래도 이블린만 안 크면 이긴다. 이블린한테 라인 하나가 대주는 거 아니면은 엔간하면 유리해 보인다. 후후후후. 이번 판 우리 정글 그레이브즈의 상대 2AP니까 성배향로 오랜만에 해볼게요. 아, 근데 성배향로 하려면 침착 들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예니비아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팀의 움직임이 들켰는지 안 들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건 안 들켰다는 거죠. 야, 이걸 그냥 잡으면 되겠는데? 오, 두 명 다 잡겠다. 야, 이거 죽이지 마. 이런 거, 아. 이런 거 안 죽이면 집 못 가거든요? 이런 거 안 죽이면 집 못 가가지고, 이거 딱 한 대 남겨놓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이거 세 마리 탈 때쯤에 죽이면 되는데. 어차피 나 빼고 다른 애들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애니비아는 느리고 저항도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오! 보란링 대 부패 물약. 평타 교환하면 누가 이득? 니가 이득. 피 너무 많이 까여서 200갱도 오겠다. 어, 야 이거 죽는데? 오! 아니, 째지 말자. 뭐해? 아, 근데 너무 좀 못했네. 여기서 이제 이블린 풀갱에 죽으면 진짜 하기 싫어지는데, 스스로에 대한 그 자괴감으로.
나 바텀 싸우는데? 난 안 갈게. 내 역할은 여기까지. 이득은 내가 보는 보안 짓거리지 이게? 점화가 40초 남았으니까 점화 돌면은 어? 한 방에 딱 해가지고 딸라고. 이블린 죽는다. 경험치 굿. 경험치 굿. 그냥 아예 다 밀어버려. 예니비아 집 못 가게. 밀어 밀어. 이거 집도 한번 끊고. 아니. 오 그렇지 나이스. 그러면 이블린 한 번 더 부르겠죠? 그러면 그거 이제 스펠로 반스런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블린도 레벨을 못하고 애니비아도 집타임 평생 못 잡고. 아 이거 6, 근데 6이 좀 빠르네. 이러면 못 막는데 밀고 집 가는 거. 이거 안 믿는 거 보니까 올 것 같은데? 디완도 이상하게 하는 거 보니까 부를 것 같은데? 노플이를 안 써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절대 못 가지. 쟀다. 쟤도 너무 쟀어. 아 이거 애니비아 너무 오랜만에 상대해가지고 계속 이 각을 까먹네.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거리 조절이 너무 안 된다. 이제는 딜교환 잘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경험치만. 애니비아도 성장이 전체적으로 엄청 늦춰지긴 했어요. 그래도 이걸 왜 쳐먹어? 그걸 리블린이 먹겠냐? 없네. 아, 이 쓰레쉬랑 같이 왔구나. 아, 있었으면 둘 다 잡았는데. 대박. 너무 잘 대주네. 너무 잘 대준다. 야, 여기 이블린도 있으면. 그래도 유미는 살렸다. 쓰레쉬가 집을 안 가는 거는 이블린이 있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닐까? 아, 여기도 위험하네. 아, 내가 딜교환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성능이 안 좋네. 스펠 안 빠지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게임이 곱창이 나버렸네. 야, 우리 이즈리얼도 얼건 가는데? 요새는 4 AP 상대로 얼건 가는 게 대세냐? 왜 이즈리얼들이 다 상대 4 AP인데 얼건을 가냐? 아까 우리 팀도 저러더니? 아니, 적 팀도 저러더니? 만화 수정 두 개는 얼건밖에 없잖아. 어? 야, 왜. 이건 템 찍어야겠다, 진짜. 이 지금이라도 수정하라고.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거가 이거. 투포가 투포. 괜찮아, 찍었으니까 아마 바꿀 거야. 이게 보통 누가 찍으면 바꿔. 왜냐면 생각을 한번 하게 되거든. 이거가 이거. 야, 이블린 있나 보다. CS는 많은데 레벨이 딸리네. 이거는 일부러 내려가는 거 보여줘서 나 따르는 거 같은데? 갔네? 난 안 감. 포블인가? 개꿀. 개 맛있구연. 너무 약해. 어떻게 이렇게 약하지?
3대2도 못 이기는데? 근데 괜찮아. 유미에다가 성배향로면은 그분이나 이즈리얼 결국 둘 중에 한 명이 잘 크게 잘 그게 한 번만 비비면 돼. 한 번만 아무리 불리해도. 한 번을 못 비비겠네. 아무리 불리해도 우리에겐 한 방이 있다. 나오나? 멀었네. 인장 사야겠다. 이번 용은 주자. 준비도 느렸고 상대도 다 이식하고 있으니까. 우린 할 수 있어 얘들아. 와 정말 세다. 아 전염 먹었어야 됐는데. 유울린 집 간다. 빠르네 생각보다. 오케이 성배향로 둘 다 나왔다. 한 번만 이기면 돼. 한 번만.
어, 야, 바론 간다.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먹힐 것 같은데? 티레. 가 그냥 가야 돼. 그냥 지구 끝까지 가야 돼. 더 가. 어차피 에너지 안 달아 타워에. 어이. 아, 유미랑 하면 이게 진짜 재밌다니까. 팀에 유미 있으면 서렌을 칠래야 칠 수가 없어. 이제 딜 좀 올려볼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복불감이네. 양피지 상태에서 데스캡 가야겠다. 이거 먹지 말고 그냥 같이 가야겠다. 어차피 상대. 아니, 피어라 왜 밀다 말았어. 피어라가 밀고 있길래 그냥 간 건데 버리고. 갱플이 탑에 있었나 보구나. 내가 밀고 탑 가야지. 갱플이 근데 피어라한테 1대1 지니까 안 나오는구나. 오, 야, 나답으로 온다. 야, 우리 죽겠는데, 피어라야? 여기서 같이 가자.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오! 멜모셔스 그레이브즈! 자신 있구나. 어, 여기 싸움 다 잡는다. 여기 이블린 있는데. 나이스.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냥 가, 절대 안 죽어, 절대. 그냥 가, 피어라야. 어차피 절대 안 죽어. 아니야, 성배가 두 명인데 왜 쫄아? 진짜 절대 안 죽는데? 어차피 유미 힐 쿨도 돌고. 안 죽는다니까? 이 성배라는 아이템이 갈 수 있는 챔피언이 한정적이라 그렇지, 지금 롤에 존재하는 아이템 중에 가장 좋은 아이템이에요. 카르마, 룰루 이런 챔피언들이 개쓰레기인데 아이템 때문에 나오는 거라니까. 아이템 때문에? 아이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배 갈 수 있는 애들은 성배 효율이 너무 좋아서. 아이본이 왜 나오겠어? 아이본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성배가 있어서야.
아, 말한다고 집중 떨어져가지고 상대 위치 놓쳤다. 이블린이 계속 이쪽 노릴 것 같은데 이즈리얼 쪽. 이렇게 불안하지? 어딜까? 멀리 가지 않았을 텐데. 뒤에 이블린이 보고 있다, 참고로. 그냥 탈진 들고 있어야겠다. 이블린이 좀 아프네. 근처에 이블린 있는데? 아니 아니 용 먹는 걸 잡고 잡았네. 이걸 못 잡네. 아, 이블린을 잡았어야. 치긴 쳐야지, 무조건. 이블린 방금 뭐 빠졌을 거 아니야. 일단 이걸 먹고 생각하자. 스틸 당해도 일단 빨리 쳐서. 때려! 아니, 피오라 어디 갔어? 아니, 피오라 유미님. 니네가 가면 어떡해. 아니 피오라가 때려야지. 바론 때리면서 여기 오는 거 막아줘야지. 누구 잡겠다고 간 거야? 애니비아 잡겠다고 간 건가? 형 바론을 때리면 애니비아가 오는데 왜 잡으러 가? 게임의 행방이 또 알 수 없어지네 이러면. 얘들 보드, 얘들 보이드 나올 텐데 이블린. 상대 3용에다가. 아, 근데 조합상 4용 줘도 상관없긴 하다. 바다용인데도 4용 줘도 돼, 이 조합이면. 뭐야, 이블린. 4용 주면 불리하긴 한데, 준다고 100퍼지는 건 아니야. 시간이 있으니까.
야 이거 비전 해라. 오우 쉣. 누가 보면 우리가 바론 있는 줄 알겠네. 바론이 없어서 그냥 애니비아 궁에 막히네. 스펠 빠진 것 좀 아쉽네. 한 번 더 가자 미드. 얘 자꾸 온다. 야 왜 이렇게 렉이 걸려? 조조됐다. 아니 롤 하는데 왜 렉이 걸리냐? 아 이블린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네 움직이기. 이제 보이드 나와서 심지어 한 방인데 나. 저기 있구나. 걸려. 아 죽기 전에 죽인다가 안 됐어. 와우 W 깔리기 전에 잘 빠졌다. 야 바로 그냥 바로 치면 되겠는데? 치면 얘네가 와야 된다. 애매한가? 어, 야, 얘네가 치는데? 뭔가 아름답긴 한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질 않네. 와우 우리 팀 나이스. 아 나 초반 딜교환 진짜 못했다. 근데 애니비아 상대로는 마법의 신발 들지 말고 그냥 신발 사야겠다. 이속 차이 너무 심하네. 초반에 그것 때문에 질 뻔했어. 너무 내가 미드 라인 많이 밀려가지고. 캐리 네가 최고야.